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에란겔 리마스터 기념 밀타파워 존버하기! 라는 컨셉의 존버이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몸이 굳어있으면 낙하시 제대로 착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험 끝나고 PC방 달려가는 조딩들 마냥 대기실을 냅다 달려주면 몸을 풀어주도록. 이야, 이 아가씨 개재수없게 생겼네. 일단 다행히 착지하기에 어렵진 않은 시작 위치.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나와 같이 밀타 파워로 뛰는 녀석들이 내가 착지하는 모습을 보고 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에이, 설마 밀타 파워는 변태가 나말고 있었다고 한다. 존버맨에게 포기 따윈 없다. 앞구르기! 이번엔 나의 소중한 퀴이가 터지지 않도록 착지하자마자 경사 아랫면에 몸을 숙여 숨도록. 소인배 조까! 존버맨에겐 필수로 필요한 3력이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체력. 존버맨에게 체력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머리카락 있는 원펀맨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엑스맨 촬영지이기도 한 이곳에서 울버린의 정기를 받아 달리기로 체력을 길러주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시력. 존버맨에게 있어 시력은 불알과도 같다. 아무튼 엄청 중요하니 특별히 나만의 비기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사방이 탁 트인 곳을 찾은 뒤에 자세를 잡고 배강! 이 기술을 사용하면 보급에서만 얻을 수 있는 15배율과 동일한 시력을 가질 수 있게 되니 꼭 연마를 하여 습득하길 바란다. 절대 폰카메라가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 헛짓거린 이쯤 접어두고 밀타파워의 최대 단점 차기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와우, 소리 벗고 반스 질러! 춤을 추느라 자칫 누군가 나를 봤을 수도 있으니 잠시 엎드려 있도록 한다. 차갑던 대리석 바닥이 따뜻해지고 발가락 끝이 저려오며 너무나도 할 게 없는 나머지 엉덩이 꼴 보는 것마저 재미있게 느껴질 무렵. 아니 뭐야, 에란겔 자기장이 원래 이렇게 느렸었나? 라고 투덜거리며 에란겔에 온 것을 후회하던 그때 에란겔 사랑합니다. 기쁨도 잠시. 어디선가 들리는 총소리, 이것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원지를 정확히 파악해두어 나쁠 것은 없을 터. 어디냐? 거기냐, 배관! 확인 결과 나를 쏠만한 유일한 장소엔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날 위협할 만한 적도 없고 자기장까지 나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분위기는 순탄 그 자체. 이제 남은 건 자기장 떡상. 가자! 넙! 한강으로. 분위기 순탄은 개뿔, 위기 사탄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런 자기장 패턴은 이전 차량 존버맨 때도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연속 중앙 자기장 이후엔 다음 자기장은 사이드 쪽으로 의지같이 잡힐 확률이 높다. 이로써 저번 차량 존버 때의 중중좌 법칙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존나 하나도 안 기쁘네. 그렇게 블로우를 저주하며 정신나간 인간마냥 달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며 웃기도 하고 나란 존재가 이 위에 있었다는 걸 누군가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손을 흔들 때쯤 녀석이 찾아왔다. 존버맨이 필수로 갖춰야 할 3령 마지막. 그것은 생명의 불씨가 꺼져 비록 시체가 될지라도 단 1cm라도 더 움직여 생존하겠다는 의지. 바로 저력이다.